사랑한 사람이 많고 착하니까요. 네. 성당 같은데 교회 같은데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 그런데 성당 다니고 광천교회 다니고 광천교회 하나뿐이 없어요. 네, 그래. 교회도 다니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같은데 뭐 상품도 주고 뭐 저기 맛있는 것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항상 애들 보고 다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당에도 또 가면 또 뭐 주고 하잖아. 그렇게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서 근데 오이파 때요 저희 집 보면은 성당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 예, 김대령 저기 한 거 보면 그 목사가 다 때는 줄 알고 김수나 추경이에요. 내가 뭐 그 오이파를 잘못된 게 거기서 다 나왔다니까요. 김수나 추경이 천만 원인가 얼마 보내줬다잖아. 그러면 받은 사람한테 고맙다 이거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군인 입장에서 누가 그거 먹고 대모 부지런히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서로 바꿔서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게 오른팔이 잘못되는다는 게 그거지요. 응? 그렇지만 싫어하는 것도 지들이 하고 싶어서 했지만은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간 군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맞아 죽어야 합니까? 그게 더 억울하다는 거지요. 그러게 오른팔은 짓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거 때 군인 조사대 혜택이 없는데 올팔도 저기 더 많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